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오늘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링크가 제가 잘못 처음에 들어 좀 송구하고요. 오늘은 에듀크레이션 자체 설명회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3 수시 최종 FAQ라고 좀 질문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양한 테마로 많은 설명회를 진행을 해왔는데 거의 이제 주 1회꼴로 배웠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많이 나왔던 이제 자주 질문 주셨던 사항들을 좀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 대학별로 이제 입학 설명회 자료들도 업데이트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 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네, 뭐 저는 에듀케이션을 자체 설명회라 뭐제 소개를 따로 드리진 않겠고요. 그래서 오늘 목차입니다. 이제 문자로도 나가고 뭐 밴드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일단 서영고서 성 전형 학과별 지원 범위 해서 이제 고교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제가 근데 모든 과를 디테일하게 다 말씀을 드리진 못하고 어쨌든 많이들 물어보시는 그러니까 소위 그래도 이제 중간 이상인 정도의 인기가 있는 학과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고교별은 보통 제가 항상 설명회에서 다섯 개 그룹으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는 거기에 따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 가장 관심 있으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시간을 좀 가장 많이 할애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6월 모평에 따른 수시 라인업 6개 설정. 그러니까 이제 그 6월 모평이 나왔고 뭐 이제 9월이 한번더 있긴 합니다만 이제 1학기가 끝나면 수시 라인업을 짜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짜는 어떤 기본적인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논술 카드를 한번 고려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많진 않지만 여전히 어쨌든 연대 성대 이상의 학교에서는 정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경우가 히든 카드고 어떤 경우가 버리는 카드인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방학부터 이제 면접 준비를 시작을 하실 텐데 그러면 이제 이걸 뭐 서영고 대학별로 아니 뭐 같은 학교에서 전형을 두개 쓰면 두개다 다녀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좀 간단히 정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 설명드린 다음에 주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리 좀 질문을 주십사하고 밴드인 말씀을 드렸었는데 질문은 없었고요. 여기서 그때그때 보시면서 질문 남겨주시고 입시 전반에 대한 거를 뭐 무엇이든 편하게 물어봐 주시고 그다음에 저한테만 보일 수 있도록 익명 질문도 가능하니까 공개 질문 말고 비공개 질문도 가능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 뭐좀 편하게 이것저것 물어봐 주시면 혹시 또 같이 입시를 준비하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뭐안 들리시거나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은 채팅창을 역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럼 일단 뭐 내신 지원 가능 범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거 뭐 일일이 읽진 않고요. 그냥 자료를 좀볼 건데 일단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자, 서울대학교 입학 전형 Q&A가 어제 정도 이제 올라와서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이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그리고 아직도 유언 비어가 돌아다니는데 자, 서류 평가에서는 모집 단위별로 반영 교과가 정해져 있나요? 그러니까 모집 단위라는 건 쉽게 말하면 학과겠죠. 그죠? 학과별로 그러면 어떤 과목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있느냐? 근데 서울대학교 서류 평가에서는 지원하는 모든 단위와 상관없이 학교 생활기록에 기재된 모든 교과의 성적이 평가에 반영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에 연대도 이것과 똑같은 Q&A를 보여준 적이 있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든 교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부에서 정말 그 출처를 알수 없이 말씀하시는 뭐 국영수 4만 들어간다. 문과니까. 아니면 뭐 외고에서 제2외국어는 안 들어간다, 반만 들어간다 그런 얘기 여기 없습니다. 예, 분명히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연대나 고대나 뭐 성대나 서강대 여기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잖아요. 거기는 성적을 어떤 과목을 어떻게 정량적으로 계산하는지가 입학 요강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그거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고 아마 뭐 대체로 뭐 국영수 사관은 어떻게 하고 뭐그 진로 과목이나 선택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러한 디테일한 어떤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면 걔네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잖아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교과의 평가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이걸 질문을 주셔서 항상 숫자화 되는 건 모두 들어간다고 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던 거고요. 이제 다만 여기 나온 것처럼 이게 그냥 기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과목의 내용, 성취와 등급, 원점수, 수강 표준 편차만 고려한다. 즉, 그 표준 편차가 작은 학교는 되게 내신 따기가 힘든 학교고 표준 편차가 벌어지는 학교는 뭐20 넘어가 이런 학교는 내신 따기 쉽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보지 않겠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제가 아무래도 한 만나는 학생들이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외고 학생들이 많은데 뭐제 전공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반만 들어간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이거는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부 동일한 거고요. 그다음
자, 이제 이 유언비어도 계속 돌죠. 이제 사실은 몇년 전에 없어졌어야 되는 유언비어인데, 서류 평가에서 수능 점수가 좋을 수는 있는가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수능 점수는 최저 학력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를 맞추는 데 쓰이는 거고, 예를 들어 최저가 없는 서울대 일반이나 뭐 고대 계열적합이나 이런 데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연대 특기잖아. 근데도 자꾸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선가 출처를 알수 없는 또 일부 이쪽 업계에 계신 분들이 야, 그 수능 점수 잘 보는 게 유리하다. 아니 뭐 예전에 고대 특기자에 서류 뭐세개낼수 있을 때는 6월 모의고사 점수를 내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었는데 근거 없는 겁니다. 그죠? 근거 없고. 근데 이제 이 얘기 계속 나오는 음모론 중에 하나는 아니 정말 수능을 안볼 거면 수능을 안볼 거면 왜 수능 한참 지나서 수능 성적 나올 때쯤 발표를 하느냐, 그거 몰래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음모론을 제기하시는데, 뭐, 그걸 믿으시겠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대학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네, 수능은 최저가 있는 전형에서만 최저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안 본, 그, 뭐, 전혀 반영이 없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뭐, 저도 요새 유튜브에 이제 이런 설명 영상 많이 올라와서 보면, 뭐, 연대 논술이, 뭐, 사실은 뭐, 결국 동점이면 뭐 수능 점수대로 뽑는다 이런 정말 아무런 예, 그 근거를 밝히지도 않은 사실 말씀드리는데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바로 어제 그제 올라온 자료이기 때문에 마침 제가 계속 평소에 드리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렸어요. 자, 그다음 어쨌든 제일 관심 있으신 내용이죠.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조금 정리하고 가면 일단 제가 두 가지 전제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거는 제가 매년 뭐 200명에서 250명. 근데 이제 거기서 다시 뭐 예를 들어 서울대 경영 이렇게 쪼개 들어가면 뭐 표본 수가 5개에서 10개 사이겠죠. 꽤 있다고 쳐도 그 정도 학생들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거 일단 전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거, 그러니까 뭐 모집단이 한정돼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워낙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하시는 이유도 있고, 그 작년 아마 7월 말 8월 초쯤에 그 처음으로 이제 서울대에 뭐 내신 뭐 50%컷, 70%컷 이런 게 이제 그 국정감사 자료처럼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들 이제 그 부모님들은 이제 그 혼란스러워 하셨고, 입시 현장에 저 같은 사람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웠는데, 그냥 거기 보면 다 1점대거든요, 문과는. 근데 그 사실은 서울대는 내신만 갖고 가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기는 사실 특목고나 자사고가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1점 뭐다 1.2에서 뭐1.9 사이로 나왔죠, 대부분. 그것만 갖고 이제 와서 뭐 쓴다 안 쓴다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그 정말 뭐야 70% 컷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거기 내신 순으로만 줄을 세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이고, 그 뒤에도 이제 얼마든지 합격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 올해 뭐 입시 자료 기관에서 나오는 것들도 있고, 그것도 보면 거의 다 1점대예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전반적인 그런 큰 그림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내신만 따진 거기 때문에 이제 저는 어쨌든 모집단은 그거보다 훨씬 작게 쓰나 일단 이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걸 뭐 제가 일일이 설명드릴 건 아니니까 여기 이제 A, B, C, D로 제가 나눠놨잖아요, 고교별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실 나눠야 되는데, 이제 A 그룹은 제가 그 어쨌든 수시 기준 봤을 때 서울대를 30명 이상 꾸준히 보내는 학교, B 그룹은 20명 이상 보내는 학교, C 그룹은 10명 이상 보내는 학교, D 그룹은 뭐 5명 이상, E 그룹은 뭐 0명에서 5명 사이. 이제 이런 사실 고교별로 뭔가 약간 지원대의 차이가 있는 걸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일 정확한 것은 전형의 변화가 작년과 없다는 전제에서 우리 같은 고등학교 1년 선배의 데이터들이 가장 정확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 이거는 이제 레인지이기 때문에 그럼 뭐 여기서 2.7이면 붙고 3.0이면 떨어지냐 그렇게 보실 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좀 상대적인 유치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울 경영 경제는 비슷한 친구들이 쓰는구나, 농경제는 뭐 그것보다는 약간 조금 여유가 있나 보다. 이 정도로 좀 감을 잡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고대 계열적합이랑 학업우수는 올해 좀 변수가 많습니다. 변수가 많아서. 일단 가장 큰 변수는 이따 질문도 나올 것 같은데, 고대 학업 우수의 수능 최저가 사실 항상 까다로웠죠. 그래서 이 고대 학업 우수 수능 최저는 사실 수능 최저만 맞추면 실제 경쟁률이 2대1까지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상대적으로 좀 레인지가 넓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으로 붙는 친구들이. 반대로 이제 계열적합은 이거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내신에 비해서 활동 쪽을 더 많이 보는 전형이라고 고대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특기자 전형이 이제 학종으로 들어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또 내신 레인지가 넓어집니다.
이제 레슨이 넓어져서 이건 변승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수능 최저가 올해 굉장히 지금 뭐 수학 때문에 좀 맞추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학업 우수 쪽은 더 오히려 이제 내신 레인지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계열적합 쪽은 이쪽으로 더 치열하게 몰릴 테니까 더 타이트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작년까지 봤을 때는 대체로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내신은 아무래도 연대보다는 고대가 조금 더 여유 있게 형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경영경제보다는 이쪽 계열에서 마지막으로 쓰는 식재학용 쪽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환경계열 그렇고요. 자, 제가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다음 통계 쪽에서는, 통계 뭐 이쪽은 이제 어쨌든 상경계열 친구들이 같이 준비하는 과죠. 왜냐하면 서울대 기준 봤을 때요 의료 소비자 여기까지도 일단 뭐 면접에서도 기본적으로 수학 문제를 같이 풀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지고 준비할 스펙 자체도 일단 수학 교과를 중심으로 한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슷하게 형성이 된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등학교 언급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A, B, C, D, E군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보통 이쪽에서 얘기할 때는 A군에 들어간 학교들은 어쨌든 뭐 문과 기준으로 대원외고, 그다음에 외대 보고, 뭐 인원 대비가 있기 때문에 또 민사고, 이제 이런 이제 저희 그 학교들을 보통 이제 요 하나고까지 요 정도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그 다음 특목 자사고 군이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뭐 B그룹, C그룹, D그룹 이렇게 가십니다. E그룹은 이제 보통 정말 뭐 강북의 일반고라든가 이제 뭐 서울이 아닌 지역의 일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일단 경영경제 친구들이 같이 쓰는 어떤 그런 학과군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심리자전 복원. 그래서 자전은 서울대 자전하고 고대 자전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좀 구분해 주시고요. 이제 여기서는 뭐 이제 제가 항상 예상 질문 때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심리는 3, 4년 전보다는 조금 덜 인기 학과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정말 극상 인기 학과였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 학과들이 기본적으로 약간 이과적 성향이 강하죠. 그래서 이제 뭐 수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이런 거 일단 저희가 중심으로 일단 잡게 되고요, 과목으로. 그리고 이제 생각하실 때는 뭐 여기서는 상황에 따라서 뭐 경희대, 한의대를 쓰는 학생들도 있고요, 요 학과군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뭐 교차 지원이 가능한 뭐 이제 의치하는 의치라는 올해 같은 약대를 쓸 수도 있겠죠. 그런 약간 스펙들을 가지고 쓰는 코치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이제 이 고대 보건 정책을 스카이의 사회과학 계열의 마지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문자로 드렸을 때 이제 서성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제가 이제 어떤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이 그러니까 고대와 성대와 서강대, 뭐 서성을 어디를 이제 먼저 하실지 이제 각자 좀 차이는 있는데, 여기는 결국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럼 A그룹 학교인데, A그룹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우리 학교에서 보건정책은 뭐 사안팎, 뭐 사초도 붙었다. 근데 그럼 내가 이 정도 되니까 그러면 이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성대, 뭐 예를 들어 뭐 성대 뭐 글로벌 무슨 과, 그다음에 서강대 무슨 뭐 예를 들면 뭐 있을까요? 뭐 글로벌 뉴스는 보통 정외과 쓰죠. 정외과를 썼다. 그럼 내가 고대를 붙였으니까 서강대, 성대는 당연히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반대로 이제 성대는 됐는데 고대는 안 되는 친구도 있고요. 반대로 뭐 서강대는 됐는데 고대는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는 약간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성서에서 중위권 이상 학과라면 뭐 고대 오히려 이제 성서는 안 되고 고대가 될 수도 있고요. 고대는 됐는데 성서는 안될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여기는 결국 이제 로테이션이 발생한다는 걸좀 말씀을 드려서, 기본적으로 일단 서성 지원서는 고대랑 비슷하게 잡고 가시는 게 몇몇 과를 제외하고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는 정외국제 쪽, 이제 정외는 뭐 서울대 정외, 연대 정외, 뭐 고대 정외 있고요. 위에 게 이제 정외고, 여기 이제 아래에 있는 게 UIC가 될 겁니다. 이건 좀 복잡한데, UIC에서 이제 언더우드 계열이 있고요, 하스 계열이 있고, ILC 계열이 뭐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과 계열이 주로 쓰는데 상대적으로 ILC 계열 좀 여유가 더 있죠.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합격선이 형성되는 것 같다. 이거는 보통 이제 1차 추합 정도까지 생각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당연히 이 레인지 밖에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연고대 같은 경우는 뭐그 데이터들이 나와 있긴 있죠.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 인류 행정 자전, 주로 사회과학 계열이고요. 이제 여기서는 사실 이게 제가 뭐 구분을 해놓긴 했는데, 이게 뭐 이게 정확히 떨어지는 건 아니고, 일단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적인 이제 약간 그 상대적인 위치를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아무래도 인문대보다는 사회대 쪽이 좀 선호도가 높고, 그랬을 때 이제 그 이제 여기 나온 학과들은 학생들이 다 같이 좀 고민들을 하잖아요. 사회, 인류, 뭐 사복도 있겠죠. 올해 같은 경우 서울 사복을 뽑으니까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데, 이게 상대적인 게 뭐냐면 예를 고대 같은 경우는 자전이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행정하고 자전을 비슷하게 잡았었거든요. 처음 생겼을 때에는 뭐한 2017학년도 이때 정도만 해도, 근데 이제 한 2020학년도 정도부터는 확실히 자전이 행정보다는 더 선호도가 있는 것 같아요. 고대는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연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이 자전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아무래도 행정이 이제 뭐 사실 정예랑 비슷했거나 조금 이제 그보다는 조금 이제 수월하게 보고 있고, 문화인류도 뭐 이게 그 여기 그러니까 상당히 인기 학과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 인류는 그냥 정예에서 약간 낮춰가는 친구들이 많은데, 연대 문화인류는 처음부터 여기에 가겠다고 오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인원도 적게 뽑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대적으로 타이트해지는 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매년 말씀드리지만 사회학과는 인기 학과로 보셔야 됩니다. 사회 계열 사회대를 가긴 가야겠는데 그냥 사회학과나 갈까라고 생각하시면 대부분 조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시고요. 혹시 이제 제가 이걸 학과 고등학교를 밝힐 수 없어서 A, B, C, D 2군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본인 고등학교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 좀 확실히 직구 가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저한테 개별 채팅을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그 학교는 아마 뭐 C 라인, D 라인, 뭐 B 라인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사철 계열이고요. 사철 계열 내신은 보통 조금 타이트하게 느껴지는 감이 있죠. 어문 계열에 비해서 같은 인문인데 왜? 아무래도 어문 계열은 이제 그 특목고 친구들이 주로 쓰다 보니까 거의 뭐 특히 어문 계열은 거의 10명이라고 치면 8, 9명이 거의 다 특목 자사 출신이어서 상대적으로 내신이 좀 느슨하게 보이는 감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사철 계열 아무래도 인문 그냥 저 일반고 친구들이 섞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조금 타이트하게 느껴지는 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사철 계열 잠깐 보시고요. 잠깐 채팅을 좀 주셔서 제가 조금 확인을 하고 갈게요. 잠시만요. 각자 모든 고등학교를 다 물어보시는데 잠깐만요. 이걸 이렇게 다 물어보시니까 제가 일단 이게 학교 언급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쨌든 그 서초구에 있는 자사고들 있잖아요. 그 자사고 뭐 이렇게 근데 저 어딘지 아실 것 같은데. 네. 그 남고도 있고 여고도 있고 그 그룹은 일단 저희가 일단 그 D 그룹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말씀하신 여기 이제 국제고 하나 물어봐 주셨는데 여기는 일단 저희가 C 그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쪽 그 명일동 쪽에 있는 그 고등학교도 저희가 일단 D 그룹 정도로 잡고 있고요. 여기는 저기 명일동 학교는 최근 3년치 결과로는 좀더 밀리겠네요. 이 그룹으로 보셔야 될것 같고요. 다음에 경기도 쪽에 외고를 물어봐 주셨는데, 여기도 이제 저희가 C그룹 정도로 보고 있고요. 다음에 그 강남권에 있는 여고 물어보신 쪽, 거긴 이제 D그룹 정도로 보셔야 될것 같고요. 이외에 물어보신 분들은 다 E그룹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중간에 좀 질문 주신 거 답을 드리고 가면, 외고의 경우인데, 뭐 1그룹, 2그룹, 이게 구분, 그러니까 A, B 그룹 구분이 되겠느냐? 작년 같은 경우는 구분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블라인드 작년에 원년이기 때문에 학교 측에 블라인드를 맡겼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 지운다고 지우셨는데,
그 학교가 갖고 있는 특색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다 완벽하게 블라인드는 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실은 외고가 블라인드를 해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 서울권 외고들은 다 구분을 해요. 그 이제 프로그램의 커리큘럼들 눈에 있기 때문에 해서 저는 구분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저기 강서구에 있는 고 외고는 네, 비구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고 외고 중에 유일한 여학생들만 있는 고기도 C그룹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질문이 하나 제가 놓친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런 걸로 놓고 보시면 그 질문에 답이 되겠죠, 그죠? 그 B그룹에서 4점대 중반이면은 하스트나 UD를 쓰기가 조금 부담스럽죠, 사실은. 거긴 아마 거의 3점대 친구들이 됐을 것 같고요. 아마 하스가 작년에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추합까지 돌다 보면 4점대 친구들이 되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4 중이면은 조금 리스크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른 비교과 활동을 봐야겠지만. 네, 일단 질문을 제가 다 대강 답변 드리고, 그 다음에 4번 계열이죠. 4번 계열은, 우선 기본적으로 사범대는 가장 인기가 낮은 편이긴 합니다. 네, 낮은 편이긴 한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교육학과랑 영어교육학과는 인기가 많아요. 서울대 기준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뭐 고대 영어교육 같은 경우도 인기가 굉장히 높은 게, 왜냐하면, 이쪽 어문계열, 그러니까 외국어 관련 사범대 학과가 이과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인기가 되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여긴 되게 인기가 높은 편이니까 교육학과는 인기가 높다. 이건 어쨌든 중위권 학과로 보셔야 되고 전체에서도. 그다음에 영어 교육도 비슷하고 다른 과들은 예를 들어 뭐 똑같이 있다. 불문과와 불어교육과가 있다.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는데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불문과보다는 불어교육과를 조금 편하게 생각하시긴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별 차이는 없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회교육이다. 그럼 여기는 당연히 사회학과보다는 조금 네,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실 수도 있겠죠. 괜히 잡으셔야 될것 같고요.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애들을 데리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 좀 이런 결과가 나오기는 했었는데, 요거 중에 좀 바꿔야겠네요. 여기는 서울대 뭐 사회교육, 윤리교육 요것보다는 훨씬 더 여유가 있습니다. 3점 초반 정도까지 한 단계씩 여유가 있다고 쓰시면 되고, 제가 실제로 이제 보낸 애들이 이렇게 갔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한 0.3에서 0.5 정도 여유 있게 잡으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6월 모평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가 끝났을 때 이제 수시 라인업을 어떻게 짤 것이냐의 문제가 있죠. 이제 제가 몇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또 질문이 아니군요. 자, 일단 A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A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 일단 그 수시 라인업 6개는 하한선을 잡으셔야 되는데요. 하한선은 뭐냐 하면 이제 뭐두 개예요. 첫 번째는 객관적 하한선이 있고 두 번째는 주관적 하한선이 있습니다. 주관적 하한선은 뭐냐 하면 뭐 현실과 무관하게 약간 초현실적으로 그냥 나는 뭐 여기 이하로는 돼도 안갈 거야.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나는 뭐 어차피 서성 되면 우리는 반수예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굳이 이제 그 여섯 개를 다 채우거나 뭐 서성 같은 데까지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이제 주관적인 거고요. 객관적인 건 뭐냐 하면 이제 어쨌든 모의고사 점수죠. 모의고사 점수에서 이제 정시를 어디 갔나 한번 돌려봤을 때 내가 어디까지 갈수 있다. 그게 이제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들입니다. 용모나 구모를 봤을 때 보통 용모 보고 이런 계획을 세우니까 내가 연대 상위권 정도는 쓸수 있다. 물론 이게 이제 올해는 작년보다 좀 계산이 복잡해졌습니다. 작년까지는 뭐 보통 한 3개 정도 틀리면 뭐 연대 상위권 쓸수 있다 이렇게 봤었는데 올해 또 약간 뭐 표준 점수라는 게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이제 지금 그 방식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그럼 내가 연대 상위권이 나로 정시를 갈수 있으면 일단 이때 뭐를 조심해야 돼요? 수시 납치를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그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원래 일반 전형, 활동 전형,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뭐 추천 투 전형. 지금이 추천 전형이죠. 이런 식으로 그냥 다이 셋의 특징은 뭐다? 전부 수능 후에 면접이 있는 거죠. 수능 후에 면접이 있으니까 내가 수능 점수 보고 뭐 예를 들어서 뭐좀 극단적으로 수능을 되게 잘 봐서 뭐다 맞았어요.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돼요? 뭐 여기 연대나 고대는 굳이 네, 면접 보러 갈 필요 없겠죠. 그죠? 1차가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일반고 케이스나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내가 모의고사에서 어쨌든 서울대 하위권 정도를 갈 점수가 나온다. 그럼 마찬가지로 역시 수능 후에 있는 세 전형만 쓰는 이런 식의 어떤 구성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고대 추천은 면접이 없으니까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다음 이제 B형입니다. 자, B형인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수능 점수가 좀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약간 연고대 하위권이 나오는데 나는 어쨌든 고대 국제학부 이상은 꼭 가야겠어. 이런 식으로 약간 어떤 하한선이 잡힐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연대 음수, 연대 특기자, 뭐 연대 화로, 고대 특기자, 뭐 고대 일반 이런 쭉 쓰고 쓸수 있는 것들 쓰고 그다음에 이제 성균관대에서 그러면 그두 걔는 카드는 어쨌든 여유가 있으니까 두개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는 한번 써보자. 이제 이런 식의 구성이 나오는 거고요. 화면에 뜨는 오른쪽 친구처럼 뭐이 정도 나오는데 나는 연대 이상은 가고 싶어. 이제 그렇게 되면은 또 구성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연세대 이상 가면 돼라고 하게 되면 이제 뭐죠? 연대 면접형 같은 것도 한번 써보게 되는 거죠. 수능 전에 있지만. 근데 이 경우는 뭐다? 아, 꼭 수능 후에 모든 것을 다 모는 게 아니라 나는 어쨌든 여기 본인의 어떤 하한선이, 주관적 하한선도 연대나 고대를 가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때는 수능 전에 있는 전형들도 다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경우에는 여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하한선이다. 본인의 주관적 선도 연고대로 잡혔기 때문에 당연히 성선은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서연고에 쓸수 있는 모든 전형의 카드를 다 채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경험적으로 보면 약간 의외의 합격이 나올 수 있어요. 의외의 합격.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냥 한번 뭐 어쨌든 카드가 남으니까 썼는데 뭐 연대 면접형이 붙었다. 이게 올해 추천형으로 바뀌겠죠, 그죠?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가 나중에 그 후배들한테는 약간 오류를 범하게 하는 요소가 되죠. 야, 1점 후반인데 연대 면접형이 붙었대. 아니면 뭐 2점 얼마인데 어디가 붙었대.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쓸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네. 카드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란 걸 썼기 때문에 중에 아웃라이어를 쓴 건데 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를 좀 조심하셔야겠죠. 다음에 C형에서는 뭐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까지는 이런 식으로 많이 썼었죠. 그래서 이제 서강대를 뭐 수능 점수를 보고 올해는 서강대 그럼 자소서를 내지 말지 이렇게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요거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서강대 전형이 이렇게 안 됐기 때문에 불가능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처럼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는 이제 지금까지 보신 것 중에 그 상대적으로 이제 수능 점수가 더 내려가죠. 그러니까 일단 서강대, 성대도 넣고서 그 위로 쌓아가는 걸볼수 있고 본인의 어떤 한계선에 따라서 이제 이쪽 친구는 기본적으로 서울대 자체를 쓰진 않았죠. 자, 다음에 D형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아무래도 모의고사 점수가 떨어지니까, 모의고사 점수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그 이상의 라인을 이제 잡을 수밖에, 거기서부터 라인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카드가 아무래도 좀 분산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수능은 최저를 맞춘다는 의미에서도 당연히 유의미하지만 이게 일종의 그 마지노선을, 기본선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잘 나와줄수록 저희가 쓸수 있는 학생 입장에 쓸수 있는 카드가 그만큼 더 단순해지겠죠. 아무래도 이게 쭉 분산되면은 그만큼 뭐 지원 전략 짜는 것도 그렇고 또 이제 뭐 자소서 쓰는 것도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6평이 잘 나왔을수록 수시 라인을 잡는 데 있어서는 훨씬 수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약간 패턴화된 몇 가지를 보여드렸고요. 사실 이거는 또그 수십 개의 조합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컨설팅하러 오셔도 제가 보통 이제 뭐 1번부터 한 10번까지 쭉 놓고 이 중에서 6개를 쓸수 있는데 여기서 뭐 상향은 그러니까 약간 공격적인 건 뭐고 합리적인 건 뭐고 안정지 환경이 뭐다 이런 식으로 약간 뭐 저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써서 보여드려요. 그래서 그 중에서 선택들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수십 가지 조합이 여기서도 변주가 가능하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밑선을 잡는 것은 객관적 마지노선인 6월 모의고사 점수, 그 다음에 주관적 마지노선인 뭐 어떤 본인과 어떤 가족의 선호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뭔가 수능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와서 약간
카드가 남아서 이렇게 상향으로 질렀을 때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좋은 결과 이거를 이제 나중에 1년, 2년 후에 후배들이 그걸 모르고 보고 아 이렇게 써도 우리 고등학교에서 붙나 보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주제 넘어갑니다. 논술이 과연 히든 카드인지 버리는 카드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논술에는 어쨌든 논술을 쓴다는 의미는 뭐 기본적으로 일단 연성, 서영고 서성 중에서 어쨌든 연성 인기학과를 쓰기 위해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보통 저희가 레인지를 뭐 이제 요 정도로 잡죠. 이 정도 잡아서 이제 쭉 지원 전략들을 짜게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레인지 밖에 이 레인지를 좀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연세대를 이제 마지막 카드로 한번 쓰게 됐다. 논술 외엔 연대가에서 카드가 마땅치 않네. 혹은 이제 인기학과를 한번 써보고 싶다. 뭐 내가 좀 인기학과에 가기에는 여러 가지 면으로 학종이나 특기자가 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카드가 남네? 어차피 나는 고대 이상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고대 이상만 갈 건데, 연대가 뭐 하나만 쓰기는, 두 개만 쓰기는. 그러니까 하나 더 쓰겠어. 이런 식으로 약간 보험용이 되는 거죠. 논술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로 몇 가지 제가 실제 연대 논술을 지원했던 학생들 케이스를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직접 케어를 했었던. 자, 이제 세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술로 연대 정외과를 써서 인기학과에 도전했던 경우인데요. 이제 왼쪽 정도에 일단 그뭐 본인의 어떤 스펙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는 뭐 어떤 성대 정도 나오는 친구였어요. 성대 뭐 중위권학과 정도 나오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이제 결국 이제 이렇게 이제 써놓고 목표 성대에서 나왔는데 이제 뭐 이런 걸 스펙이나 이제 내신을 봤을 때는 어쨌든 고대 뭐 특기자나 뭐 여기서 일반 전형에선 붙겠다라고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연대가 사실은 뭐 특기자나 화로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회를 쓸 상황은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논술 카드가 이제 두개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일단 제가 연대 논술을 도전한 연대와 성대를 놓고 고민할 때 이제 말씀드리는 걸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자첫 번째 성대는 그냥 평균적인 잠재력이 있으면 어느 정도 연습해서 수능 최저를 맞추면 네 합격할 확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는 근데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붙기가 쉽지는 않아요. 붙기가 쉽지는 않아서 일단 그 약간의 어떤 기본적인 소질이나 잠재력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논술을 이제 그 여기 나와 있지만 8월부터 했어요. 농구 술반에서 저랑 그래서 이제 저랑 했는데 이게 뭐 제가 잘 가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첫날부터 잘 썼어요. 그러니까 처음 쓴거 맞아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잘 썼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요 정도 준비를 하고 합격을 할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논술에 도전을 하실 때는 뭐 성대는 아닙니다. 성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대는 어쨌든 어느 정도 꾸준히 이제 해왔거나 아니면 여름 방학부터 꾸준히 하시면 그냥 될 수도 있는데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연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한네번 정도 써봐서 강사들이 보통 판단을 할수 있어요. 아 얘는 잠재력이 있다 없다. 그래서 만약에 잠재력이 없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노력과 뭐그 시간 투자로 되는 시험은 아닌 것 같아요. 더구나 지금 시기에 왔을 때는. 그래서 어쨌든 그 진단을 꼭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학종이나 특기자로 연대 인기학과가 힘들다라고 했을 때 논술로 도전해서 붙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그다음에 이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연대에 대해서 약간 추가 카드를 이제 설정했던 경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뭐 모의고사도 나쁘지 않았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뭐 연대 특기자 정도는 붙지 않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을 했던 케이스였던 것 같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친구는 6월 정도에 결정을 해서 여름방학부터 바로 좀 진입을 했었죠. 근데 마찬가지로 네, 첫날부터 곧잘 썼던 친구입니다. 잠시만요. 곧잘 썼던 친구기 때문에 역시 제가 잠재력에서 계속 하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친구를 논술로 붙었고 뭐 화로나 이런 것도 추합이 되긴 했었는데 어쨌든 본인은 자장 그래도 본인이 가고 싶었던 연대 상경을 갔죠. 그런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이제 활동 호스자로 기대를 할수 있었는데 약간 보험용으로 하나 카드를 늘린 거죠. 자, 다음 케이스는 이제
혹시 이제 보험이 되는 건데요. 이 친구도 이제 일단은 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특기자 쪽으로 약간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친구였고, 근데 논술을 한번 썼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써서 본인도 이제 모르던 잠재력을 발견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역시 이제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이제 뭐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실 수능 최저를 장담할 수 없었고, 그럼 고대 특기자 연대 특기자 되긴 될 텐데 약간 불확실하니까 보험으로 늘려보자라고 해서 연대 논술 썼고, 그다음에 이제 성대는 이제 그냥 제일 인기 학과를 넣은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성대가 예를 들어 글경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이쪽 국제 쪽으로 그 스펙이 잡혔기 때문에 글경에 맞지 않는데, 어쨌든 그뭐 성대는 가면 글경이면 가는데 다른 과뭐 굳이 다니고 싶지 않다, 이런 스타일로 갔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요요로 연대 논술은 안 됐습니다. 연대 논술은 안 됐고, 그 이제 저도 꾸준히 준비하는 과정을 봤는데 좀 막판 되면서 약간 페이스가 오히려 떨어졌던 케이스라서 조금 그게 아쉬웠고, 근데 뭐 다행히 이제 UD나 이런 걸 붙어서 연대생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친구가 아마 제 기억에는 이제 고대 특기자가 미리 합격자 발표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성대는 논술 시험을 보러 가지 않았었죠. 그런 케이스. 그래서 이제 역시 연성에서 인기학과를 한번 보험용으로 쓸때 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세 친구의 공통점은 무엇이다? 잠재력이 있었습니다. 소질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여름방학부터 연대 논술에 도전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뭐다? 그 잠재력이 있다는 판단을 받으신 다음에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다음이요. 자, 그다음에 면접 준비 대학. 자, 그다음에 이제 면접 준비를 이제 여름방학부터 어떻게 하셔야 할 것이냐, 요 얘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질문 들어온 게 있어서 조금 보겠습니다. 상견기업 지원 시 예전에는 테스트 있었죠, 그죠? 그다음에 뭐 매경도 있었고, 그런 게 있어요. 지금 그게 없죠. 직기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비교과가 어떤 게 있느냐?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스펙 중에 하나였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이제 비교과란 말이 조금 뭐 광범위하긴 한데, 제가 항상 다섯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서울대에서 실제로 보는 과정은 거기 이제 그 입학사정관이나 뭐 이런 거 역임하셨던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어쨌든 이제 그 학업 성과, 학업 역량 쪽을 하나 보고, 학업 태도를 보고, 뭐 소양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그게 결국 이제 그 카테고리를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긴 한데, 어쨌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전체 내신을 보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전반적인 이제 전체적인 학업 역량의 우수성, 그다음에 이제 관련 교과를 보고요. 관련 교과가 그래서 예를 들어 상경계열이면 당연히 수학 플러스 뭐 다른 선택 과목이나 이제 뭐 진로 과목들이 있겠죠, 학교에 따라서. 그리고 있을 거 수학은 이제 워낙 교련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비교과로, 관련 활동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관련 활동으로 주로 이제 잡히는 게 동아리. 그 다음에 이제 수상 같은 거, 2학년까지 수상 들어가죠. 1학년은 지금 수상 이제 빠지겠지만. 그다음에 여기에 그 제가 이거 이제 저는 이 항목을 아예 독립적으로 잡아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학술 역량이라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논문, 보고서, 발표잖아요. 이거는 세특이나 창치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요새 논문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하지만 사실상 뭐 과제 연구 탐구로 바뀌긴 했지만 이런 형태죠. 어쨌든 프로젝트성으로 뭔가 리서치가 들어가서 결과물을 내놓는 거. 그다음에 또한 항목은 당연히 이제 뭐 학교별로 좀 다른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독서죠. 그냥 독서가 뭐그 목록만 쫙 들어간 게 아니라 독서를 활용한 뭔가를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걸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는 학년별 학기별 평점을 계산하지 않고 과목 학기별 과목 등급을 일일이 볼 뿐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전공 적합성을 보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두 가지로 말씀드리는 거죠. 전체적인 내신이 어느 정도 이 학생의 레인지에 있는지 일단 보는 거고요. 이게 이 학생의 기본적인 학업 역량이고 소양일 테니까 그날 당연히 관련 과목들을 한번 더 보겠죠. 네, 그 말씀드린 거고요. 아동가족에서 B그룹 학교 나면 내신 때가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하냐? 아동 서울대는 이제 올해 그 사회복지학과가 몇년 동안 안 뽑다가 뽑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사회학과 아니면 약간 아동가족 이렇게 약간 양분됐었는데, 만약 사회복지학과가 들어오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길 가능성은 있고요. 물론 뭐 정원은 조금 빠지긴 했지만, 이거 일반 전형 말씀하시는 거겠죠? B그룹 학교로 가셨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2점 중반 정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2점 중반, 2점 중후반 정도? 네, 일단 들어온 질문들은 답을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면접 선택 가이드로 가겠습니다. 넘어가는 게 아니죠. 자, 면접하실 때 일단 뭐 대체동기 좀 말씀드리면 각 학원마다 면접관이 다 있잖아요. 뭐 저도 있고, 그 다음에 뭐그 이제 이런 그 면접이랑 논술을 중심 주요 이걸 메인으로 하는 뭐 약간 그런 전문 학원들도 있고. 근데 일단 생각하셔야 될건 뭐냐면, 1순위 지망 학교 위주로 한개 강의를 우선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지원들도 보셨죠. 뭐 예를 들면 서울대 일반 전형을 쓴다. 그다음 연대에서는 뭐 활동우수 전형을 쓸 거다. 고대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계열적합형하고 학우를 쓰고, 보통 이렇게 쓰죠. 학우를 쓸 거다. 그런다고 해서 뭐 서울대 반, 연대 반, 고대 반 이렇게 다 다니실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 여름 방학 때는. 여름 방학 때는. 물론 학생에 따라서 두개 이상 다니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기는 해요. 보통 이제 이 면접반은 주 1회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반, 연대 반을 다닌다고 해도 어쨌든 두 개, 일주일에 두 번만 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그 면접이 물론 전형별로 뭐 학과별 특성은 있으나 어차피 이제 면서 접수하고 한 추석 연휴 때부터는 분화가 다 돼요. 시기적으로나 아니면 학교별로나 그때 이제 자기가 이제 가장 그 급한 면접반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지금은 7월 뭐 중순부터 9월 초까지 이 기간에는 자기소개서 고대 없어졌다고 쳐도 여전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올해 수능 여전히 최저 맞춰야 되면 이것도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제 뭐 수능 버리고 뭐 저기 수능 완전히 버린 학생이 아니라면, 그다음에 자소서가 뭐 아예 없는 학생이 아니라면 보통 원서 접수 때까지는 하나 정도 다니시면 됩니다. 한국어 면접만이라면. 언더우드 면접이면 그때 좀 얘기 달라지겠죠.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럼 우선순위 어디에 두느냐? 그럼 내가 나한테는 연대가 메인이야. 합리적인 선이야. 서울대는 약간 지르는 거야. 그래도 나는 서울대만 강의를 듣겠어. 이거는 그냥 제 생각에는 정신승리고 자기 만족이죠. 본인이 연대가 메인이라면, 본인이 고대가 메인이라면 나는 그 반을 찾아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면접에서 70% 정도는 교집합이 있거든요. 서울대, 연대, 고대 어떤 전형이든 간에 그 기본기를 보통 한 8주인데요. 여름방학 때 익히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 두 번째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학원보다는 강사를 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학원이 뭐 유명한 학원도 있고 아니면 강사 선생님이 뭐 조금 이름난 분들도 있고 좀 차이는 있는데, 우선 일단 이때 좀 파악하셔야 할게 뭐냐면 어떤 강사가 어느 정도 이뭐 검증이 되냐, 이때는 합격 수기랑 고교, 그러니까 합격 수기를 막 이제 학원들이 뭐 홈페이지에 올려놓기도 하고 강사 개인으로 나눠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합격 수기 많으니까 이 사람이 유명한가 보다, 잘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재합격 수기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보시면 안 되고요. 이 합격 수기를 쓴 학생들이 어느 고등학교 출신인지 보셔야 돼요. 뭐 재수생일 수도 있고 N생일 수도 있지만, 자, 왜냐하면 특히 이제 전문학원이나 뭔가 이름난 대형학원일수록 지방 학생들의 합격 수기가 많아요. 근데 대체로 이 지방 학생들은 오래 다닌 학생들이 아니고요. 잠깐 온 학생들이 많습니다. 뭐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체로. 그러니까 뭐 추석 때 잠깐 3, 4일 다녔거나 아니면 1차 발표 나고 뭐 3, 4, 5, 6, 일주일 다녔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뭐 저도 면접을 시도하지만 막판에 와서 일주일 다니고서 뭐 정말 그게 이 면접 수업 때문에 붙었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파악하실 때이 학생이 뭐 어쨌든 지금 대치동 중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서울 지역에서 오랫동안 다닌 학생들의 수기인지를 확인해 주세요. 재수기에도 짧게 다닌 학생도 있고 길게 다닌 학생도 있는데 어느 쪽 비율이 높은지를 보십시오.
최소한 여름방학이나 늦어도 원서접수 후부터 쭉 다닌 친구들의 숙의를 많이 받은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진짜 실적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잠시만요. 질문 또 들어왔는데. 자, 이건 좀 나중에 그 다음에 논술 강사를 하다가 예, 면접까지 하시는 분이 있고요. 잠깐만요. 줄을 옮길게요. 화면이 멈췄는데. 그다음에 원래부터 구술 전문으로 하시던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부터 구술로서 좀 전념을 시작했던 스타일이고 논술을 하시던 분들도 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 어떤 장단점이 있냐면 논술을 하시다가 혹은 논술을 같이 하면서 면접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학생들이 굉장히 수업을 편하게 들어요. 일단 렉처식이 많아요. 강의식이 되게 많고 그다음에 모범 답안이나 예시 답안을 거의 완벽하게 제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고 많이 배우는 느낌이 들고요. 이제 반대로 문제는 뭐냐? 그게 자기 게안 되는 거죠. 모범 답안을 뭐 멋있고 알기 쉽게 머리 쏙쏙 들어오니까 편한 것 같지만 본인이 직접 문제를 푸는 건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약간 장단점이 있고요. 구술을 주로 하던 분들은 저도 약간 이제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학생들하고 인터랙션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거의 토론식이에요, 수업이. 강의식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조금 뭐 삐딱하게 보시는 분들은 저게 이제 모더레이터지 무슨 저게 강사냐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렉처너가 아니라 이제 모더레이터 약간 애들 토론 사회보는 시간 아니냐 좀 그런 식으로 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그냥 딱 정답을 원하거나 학생들이 그런 친구도 있거든요. 네 생각이 어때 물어보면 선생님 이건 정답이 뭐예요? 라는 식으로 꼭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정답을 딱 집어서 배워가고 싶은 학생들한테는 좀 마음에 안들 수도 있어요. 대신에 장점은 본인 실력은 확실히 늘어나죠. 자기가 직접 계속 말하고 깨지고 말하고 깨지고 다른 애들 말하는 거 보면서 배우니까.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그거 좀 판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팀 티칭을 한다는 곳이 있고 전담해서 하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제 면접 수업을 어쨌든 제가 다 해요. 기본 제 강의 파트 다 하고 물론 이제 모의 면접은 저희 멘토들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번 주도 저를 보고 다음 주도 저를 보고 그다음 주도 저를 봐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고, 이제 팀 티칭은 뭐냐 하면, 보통 선생님 둘 혹은 셋 정도가 돌아가며 들어오죠. 예를 들면 3시간 수업이면 90분 A 선생님 90분, B 선생님 90분, 뭐 다음 시간에는 또뭐 바꿔서 들어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도 장단점은 있어요. 팀 티칭을 하게 되면, 일단 학생 입장에서는 다양한 스타일을 만날 수 있어요. 지루하지 않죠. 근데 이제 전담 티칭을 하게 되면은 일단 이거 그러니까 이거 이것의 장점이 이거 이것의 단점이 되죠. 이제 뭐예요? 약간 어쨌든 지루해질 수 있죠. 강사가 맨날 보던 사람 똑같이 보니까 스타일도 비슷하게 스타일도 당연히 같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랑 잘 맞으면 매주 보는 게 상관없지만 안 맞으면 정말 고역이죠. 근데 반대로 가면 그럼 이 전담하는 티칭의 장점은 뭐냐? 학생의 어떤 발전이라든가 장단점을 꾸준히 파악할 수 있죠. 계속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실수했는데 이게 어떻게 나아졌고 지난번에 괜찮더니 이번에 이게 되는데 팀 티칭은 뭐 저도 이제 뭐팀 티칭을 해본 적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생 한두 명한명한 명을 보는 시간은 짧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머리에 남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장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 과로 속 내용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 학원에 따라서 이제 전업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를 들면 저는 거의 전업으로 일을 하죠. 그냥 파트타임으로. 뭐 다른 전문직을 갖고 있으면서 오거나 아니면 뭐 로스쿨생이거나 뭐 의전생이거나 이러면서 파트타임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뭐 저도 파트타임을 처음 일을 시작했지만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사람과 전업으로 하는 사람의 마인드는 같을 수는 없거든요. 예, 아무래도 같을 수는 없고 그다음에 이 이제 전업하고 파트타임을 어떻게 구분하면 되시냐 하면 이 지금 말고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는 이 면접반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학원들이 이제 그 강사가 많이 필요해서 거의 모든 강사들이 풀로 동원이 돼요. 특히 큰 학원들은. 근데 겨울 방학 때, 그러니까 3학년 올라가는 겨울 방학 때 같은 때그 사람이 면접 수업이 있었나 없었나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A라는 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뭐 지금 여름 방학 특강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지난 겨울 방학 때도 뭔가 반을 운영을 했었나? 만약에 그때 겨울 방학 때 반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파트타임으로 이제 여름부터 딱 가을까지 하고선 빠지는 사람이거든요. 알바처럼.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구분하실 필요는 있다. 그래서 선택 가이드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많이들 물어보시고 이제 뭐저 사실은 부모님들이랑 이제 강사 측이랑 입장이 엇갈리는 것일 수도 있는데 수강 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이제 올해로 10년째 일을 하게 되는데 한 6명에서 8명. 그러니까 정말 똘똘하고 잘하는 애들이면 4명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게 3명 이하로 떨어지면은 일단 이걸 계속 뭔가 그 토론 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일단 아이들이 그 힘이 들고요. 페이스가 빨라져서 빨리 자기 차에 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A로 볼 수도 있고 B로 볼 수도 있고 C로 볼 수도 있지만 그걸 D, E, F로 항상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애들이 6명, 7명, 8명이 있으면 그런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사실 면접 수업은 본인이 말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그건 사실 이제 1대1 파트에서 많이 해결이 되는 부분이고 남의 얘기를 다른 자기 동료들, 물론 경쟁자일 수도 있지만 그 친구들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해봐야겠다. 아, 저렇게는 하면 안 되겠네. 이거를 배우는 게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9명, 10명 되면 조금 이제 그 조금 많고요. 사실 6명, 8명이 제일 적절한 것 같고요. 수업상으로만 보자면. 근데 지금 1대1 수업은 어떠냐? 1대1 수업은 면접이 완전 좀 초보다. 근데 뭐 어느 정도 진행된 만에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널에 왔는데 면접 준비 전혀 못했어요. 근데 1차가 덜컥 된 거예요. 예상밖에. 근데 나 갑자기 파이널만 딱 들어갔더니 애들이 너무 잘해. 예. 이게 논술하고 달라서 논술은 남이 얼마나 잘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뭐 그냥 덜컥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면접은 바로 이제 밑천이 나타나서 되게 애가 위축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조금 이제 그거를 팔로우업하기 위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에 그냥 원 포인트나 뭐투 포인트 정도 이 정도가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이제 1대1로만 쭉 하는 거는 사실은 네, 그렇게 효율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이 모의 면접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이따 안내드리겠지만 저희 이제 그 토요일에 하는 이제 스카이 면접반은 저희 멘토들이 이제 모의 면접을 하게 되고 그 유디하스반은 이제 강사가 직접 하게 되는데 이것도 좀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사 가면 좋은 점 뭐냐 하면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더 많이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죠. 보는 것도 많고 문제는 뭐냐? 학생의 그 긴장감이 점점 떨어져요. 어쩔 수 없어요. 편하잖아요. 익숙해지니까. 처음에 한두 번 하고 나중에 뭐 5, 6회째하고 아무래도 다르거든요. 다음, 근데 이제 조교가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강사보다는 뭔가 그 보이는 게 적고 해서 얘기해 줄게 적겠지만은 긴장감은 계속 텐션은 계속 유지가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저는 이제 9월 이후에는 제가 한번 조교가 한번 이런 식으로 면접반을 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장단점이 있고요.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문제풀이형 수업과 배경지식 수업이 있는데 이제 배경지식 수업 뭐냐 하면 특히 이제 국제학부나 뭐 UD나 이쪽에서 막 무슨 뭐 이론 가르치고 뭐 악수증 가르치고 막 이런 철학 가르치는 배경지식 수업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배경지식이 뭐 약간씩 이제 그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는 건 좋지만 이걸 뭐 매주 가서 1시간, 2시간씩 렉처를 듣는 건 사실은 유의미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건 이제 뭐 들을 때는 본인이 주입적으로 뭘 많이 배웠다고 착각을 하겠지만 사실 그 시간 동안에 본인이 이미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문제 끄집어내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은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제풀이와 배경지식을 저는 비율을 한 2대1이나 3대1 정도로 놓고 가요. 그래서 저는 문제풀이형 쪽이 좀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배경지식을 익히는 것보다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논술 선생님들이 주로 하시는 강의식 수업, 그다음에 이제 면접 강사들 스타일의 발표식 수업 중에서는 발표식이 조금 더 필요하다,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 마지막, 이제 작년에 이제 요 코로나 때문에 일이 생겼는데, 비대면으로도 이제 저희가 수업을 해봤고, 작년에 대면으로도 수업을 했었는데, 사실은 큰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6명에서 8명이 적절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줌으로 수업을 하면 이제 부모님은 되게 걱정을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서영고 면접을 보는 애들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고 수업 집중도가 높은 애들이에요. 그리고 요 6명, 7명까지는 한 화면에 제가 얼굴을 다 띄워놓고 할수 있거든요. 화면 구성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사실 비대면 수업도 별 차이는 없고요. 만일에 뭐 올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뭐 수도권까지 상관없지만 수도권보다 멀리 계신 분들은 굳이 이거를 위해서 뭐 이렇게 매주 올라오시고 매일 올라오시고 이거보다는 차라리 비대면 수업이 더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것 같고 특히 이제 올해도 연대랑 고대는 어쨌든 녹화형
화면으로 녹화하는 그런 면접으로 일단 예고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면에 봤을 때는 사실은 비대면 면접이 오히려 이제 그런 거 준비를 위해서는 더 효과적인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면접 선택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아마 그 UIS 설명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 이 지원하는 학교 유형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달라져서 뭐 일단 보시면 어쨌든 서울대, 연대, 고대를 학종으로 쓰는 친구들 어쨌든 가장 뭐 상위권, 내신이 상위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수능이 잘 나온 친구들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스카이를 쓰긴 쓰는데 수능 전에 있는 면접들도 봐야 되는 그런 학생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연고대 위주로 쓰는 친구들 뭐 이렇게 크게 나눠지죠. 그러면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제가 그뭐 이제 보편적인 스케줄을 좀 적어놨거든요. 7월, 8월, 9월, 10월, 11월에 어떻게 가는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는 게 뭐다? 7월, 8월에는 보통 9월 첫 주까지 원서 접수죠. 그때는 그냥 한국어 면접반 위주로 다니시고요. 다만 이제 UD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건 어쨌든 부담이 있죠. 실제로 본인이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그 친구들은 이제 어쨌든 자기가 나는 뭐 수능 크게 기대 없어. 그 경우면 이제 바로 이제 영어 면접반을 조금 병행하실 필요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내가 수능도 좀 해야 되고 불확실하고 이런 경우면 어쨌든 이제 원서 접수 후부터 영어 면접을 본격적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쭉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요 왼쪽 친구들 가운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8주 기본반 다니고 그다음에 이때부터는 뭐 본인 그 지원한 학교에 따라서 뭐 연고 올인반이 있으면 이제 뭐그요 보통 그 여기서 올인반은 이제 원서 접수 후부터 1차 발표 때까지 그때 이제 주 1회거든요. 그럼 그때는 예를 들어 내가 연대를 다닌다. 그럼 뭐 고대는 추석 특강으로 해결을 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뭐 언더우드 이거 같이 준비한 친구들은 이게 반대가 되겠죠. 영어 면접을 꾸준히 다니고 한국어 면접을 추석 때 해결을 하든가 반대로 추석 때 뭔가 영어 면접을 하고 한국어 면접 꾸준히 다니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포커스가 좀 갈릴 겁니다. 그리고 아마 10월 달에 얘네들 연대는 면접형하고 추천형이 정확해요. 추천형하고 요거 저기 있을 거고 고대 궤적 그다음에 뭐 저기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11월에 수능 후에는 이제 서영고가 다 있죠. 이렇게 전형별 파이널이 형성돼서 사실 그 학교 패턴에 정확히 적응하는 건 네, 수능 후그 1차 발표 후에 이제 유형에 적응하면 되는 거고 그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제시문 풀고 답하고 뭐 추가 질문 답하고 요 기본적인 요 3박자를 좀 준비하시는 게더 필요할 것 같아요. 면접 스케줄 말씀드렸습니다. 잠깐만 또 질문 보고 갈게요. 제 여름 프로그램 안내 가기 전에. 질문 주신 게 B그룹 속하는 4점 중반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에서 말씀하신 고선이 있는데 그것보다 상향을 하겠다는 거는 일단 합리적인 그게 합리적인 지원이 되려면 일단 그 본인이 어쨌든 정시에서 어디까지 갈수 있냐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올해 같은 경우 근데 사실은 만약에 수능 최저를 맞춘다는 전제로 보면 고대 어문계열 빙의학과도 써볼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일단 학교에서 잡으신 라인이 네, 합리적인 지원선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보다 상향을 가시려면 다른 요소들을 조금 더 따져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 그렇고요. 아, 부분 못 보셨다고요? 이거는 제가 영상을 아마 한 지금 6월이죠. 아마 8월 초쯤에는 올려놓을 것 같아요. 네, 면접 스케줄. 뒤에 거 설명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걸 일반적으로 말씀드렸고. 그다음이요. 자, 그다음에 제 프로그램 요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 설명회에서. 일단 1대2 자소서 패키지 프로그램이고요. 일단 제일 혼란스러워 하시는 거뭐이 중에 하나 고르는 게 아니라 요쪽 A, B, C, D 요 알파벳 중에 고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V를 골랐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스케줄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요거는 이제 오후 시간이에요. 오후 시간, 저녁 시간.
그렇게 정해져서 이제 2주에 한 번씩 대면 수업을 하고요. 여기는 이제 중간중간에 온라인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면 수업이 2시간씩 네번총 8시간, 온라인 수업 피드백이 대략 30분씩 4번에서 총 10시간짜리 프로그램이고, 이제 요것의 구성은 여기 이제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보통 1차 시에 원서 배치 컨설팅, 뭐 아까 보신 것처럼 라인을 몇개 어떻게 쓸까?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뭐 생기부는 대략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한 다음에 크게 보면 개인 차는 있겠지만 뭐 자소서 2번을 일단 써서 2차 시까지 쓰고 뭐 1번을 그다음에 3차 시까지 쓰고 그다음에 뭐 마지막에 이제 3번 학교별 문항 쓰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제 저한테 쓰는 자소서 전체를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 6개까지 쓸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전부 맡기시는 거고 당연히 이제 UD가 포함되고요. 이대 활동 보고서 등이.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최근에 연락 주셨던 게 그렇게 많이 안 쓴다. 예를 들어 우리 난 3개만 쓸 거다. 근데 이거 10시간 수업 다 해야 되냐? 그 경우에는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뭐 온라인 피드백은 빼겠습니다. 아니면 뭐 시간 수를 한번 줄일게요. 아니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집중반. 집중반은 이제 대다수 방학 그 학교들의 방학 기간 중에 딱 끝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써놓고 수능 공부하면 되죠. 그런 식으로 요건 이제 8시간짜리라서 이제 뭐 비용이나 시간이 줄어드니까 거기로도 가능하니까요. 어쨌든 6개까지 안쓸 건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시는 분들은 네, 일단 문자를 주시면 거기서 제가 시간을 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럼 이거 말고 5번 여기 보는 것처럼 뭐 그냥 나는 배치 컨설팅만 받고 싶다. 이거 90분이고요. 생기부 마무리만 하고 싶다. 이건 보통 이제 90분 혹은 120분 말씀드릴 거고요. 문자 주시면 그 다음에 자소서 다 썼는데 그냥 리뷰만 한번 받아보면 좋겠다. 애가 그냥 본인이 쓴다고 한다. 뭐이 경우는 이제 2시간 정도 잡고서 예, 저랑 약속 잡고 진행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일회성 수업이기 때문에 요 시간표로 들어가지 않고 저랑 따로 약속을 잡으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번호 010-3757-3710으로 연락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접반은 제가 이것도 한번 예고를 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일단 저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이건 8주인데 여기가 스카이방 그냥 같이 갑니다. 네, 같이 가고 작년에 제가 좀 이거 반을 구분도 해봤는데 뭐 결국 새 학교 다 쓰는 경우가 많아서 같이 가고요. 그래서 이제 뭐난 서울대 안쓸 건데 서울대 문제 필요할까? 네, 필요합니다. 서울대 인문학 문제는 기본적으로 연대 합종 연대 활동호수나 이제 국제형 문제랑 닮은 꼴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대 사회과학 문제는 이제 그 고려대학교 문제랑 이제 응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풀고 가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시간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일단 제가 원인학원에서 진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뭐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 원인학원을 직접 등록을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수업의 특징은 자소서 멘토링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모의 면접을 인데 저의 그 멘토들이 하거든요. 멘토들이 하는데 그러면서 그냥 자소서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그럼 이거 갖고 자소서 쓰면 되겠네라고 하시는데 저거 갖고 자소서를 쓰시긴 힘듭니다. 근데 이제 저기서는 그냥 약간 구두로 물어보고 답할 수 있는 정도가 이제 가능하다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올해 새로 여는 반인데 UDSISE 면접반.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영어가 들어가는 영어 면접반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이제 한국어 면접 쪽을 담당을 하고 박승 선생님은 이제 대치동 쪽에서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국제학부 수업 오래 하셨던 분이거든요. 저랑 같이 콜라보를 하면서 영어 쪽 파트 맡으셔서 이거는 네, 모의 면접까지 강사가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수업이 일단 한 타임 개설될 거고 요거는 일단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 돼요. 요거는 또 제가 그 A프로 논술 쪽에서 일단 그 공간만 일단 제가 빌려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저한테 등록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강사가 직접 면접을 해야 돼서 맡을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어요. 아마 한 번에 한 8명 정도밖에 안될것 같아서 요거는 선착순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대 멘토링 프로그램 계속 말씀드렸고 요건 고 1, 2대 중심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다 밴드에는 가입해 계시죠? 혹시 아직도 안 계신 분들 있으면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고요. 뭐또 이것저것 궁금하신 점 있으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면접반 비용이요? 면접반 비용은 그냥 예정인데요. 아직 그 저희가 등록이 진행되고 있진 않아서 잠시만요. 여기 스카이 제시오 면접반은 일단 회당 12만 5천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오른쪽 요저 유디하스 반은 요건 이제 인원이 적고 소수 정예로 가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네,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질문 일단 PPT 좀 앞으로 돌려놓고요. 그동안 질문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 일반고 학생인데 3점 초반이면 현대하스 UD는 합리적인 지원서는 아닐 것 같고요. 이게 이대 국제학부나 미래인재 전형이라는 미래인재 전형 이 국제학부는 특기자 국제학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특기자 국제학부는 가능할 것 같고요. 미래인재 전형은 아마 중상위권 이상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스카이 면접함 정원은 10명 안팎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네, 뭐 이걸 제가 오픈반이기 때문에 반은 네, 또 질문 주세요. 제 연락처는 앞에 번호로 주시는 게제 업무용 번호라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학과가 아동가족학과보다 높긴 높을 텐데요. 그렇게 타이트할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 내신을 보여드리는 게 이제 항상 오해를 부르기 때문에 뭐 저만 아니라 다른 강사들 되게 조심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일반 전형이나 고대 계열적합형은 내신 0.3에서 0.5까지도 뒤집혀요. 다른 활동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학과 군의 학생이다. 뭐 A그룹이라고 B그룹이라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하면 여기 이제 제가 뭐 2중반까지 쓸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심리학과 쪽으로 되게 준비를 안돼 2점 초반에가 들어왔다. 그럼 걔는 떨어져요. 혹은 1점 후반대가 들어왔다. 걔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몇 가지 예로 드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철 계열 있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그 다른 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어쨌든 제가 되게 그 친했던 친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디 갔죠? 사철 계열.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특히 그 이런 A그룹이나 B그룹 학교는 싸우잖아요. 같은 과를 쓰게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때 그 얘는 되게 동양사로 쫙 준비를 해온 애였어요. 동양사로. 근데 갑자기 얘보다 내신이 좋은 애가, 내신이 좋은 애, 예를 들어 3점 중반이었는데 3점 초반인 애가 이제 오겠다고 쓴 거예요. 여기를. 나는 동양사를 쓸래. 원래는 이제 얘는 사회과학 대학 준비하던 애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뭐라 그래요? 야, 3점 초반이 네 앞에 왔는데 네가 되겠냐. 과를 바꿔라. 그래서 너무 비슷한 과니까 국사학과로 밀자. 밀었어요. 둘다 떨어졌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네. 물론 이제 그해 그과가 안 치열하면 안 벌어질 수도 있겠는데 서울대가 안 치열한 해가 얼마나 있겠어요. 사실은 뭐 종교학과나 뭐 이런 약간 비인기학과 아니면 그래서 사실 0점 네, 그거 되게들 많이 이제 학교에 정리할 때 충돌하는 부분인데 내신 0.23뭐 4,5는 혹시 모르겠어요. 0.23 때문에 과를 바꾸지 마세요. 그냥 그 과를 쓰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지원 전략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리면 제가 뭐 작년 실제로 경험을 했는데 일단 이거 정하실 때이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일단 또 먼저 하실 수도 있지만 현역들의 모의고사 점수는 믿을 수 없어요. 사실 거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그 케이스 말씀드리는데 뭐 모의고사에서 맨날 두 개, 세개 안쪽으로 틀리던 애들이 있는데 얘네가 다 작년에 네 개, 다섯 개로 틀리는 바람에 뭐 이제 연대 고대 안 쓰고 뭐 대충 쓰고 이랬더니 되게 후회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모의고사 점수 믿지 마시고요. 현역 고3들은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런 케이스였는데 그 애가 내신은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대 인기학과를 쓸 내신이 안 돼요. 근데 수능 모의고사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항상 하나 두 개만 틀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서울대를 굳이 낮추지 않고 지르는 거죠. 원래 거기 준비를 해왔으니까. 작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학교에서 걔보다 내신 1.0이 높은 애가 있었어요. 걔랑 1.0 낮은 애하고 둘은 됐어요. 그 중간 애들은 다 떨어졌어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너무 내신 0.23 때문에 과를 갑자기 바꾸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이구 잠깐만요. 질문이 많이 들어왔네요. 이거 제 답변 드렸고. 아, 서울대 경영학과 수리 면접은 제가 수업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거의 모든 학원이 텍스트 제시문은 면접반이 있고 수학 면접반은 다 따로 생겨요. 네, 그래서 이건 아마 서울대 수학반이 이것도 주 1회로 다 생기니까 그거는 그 반에서 배우셔야 되고요. 제가 수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거는 수학 전공자들이 가르치세요. 그렇고요. 근데 하스만 준비한다면 영어 면접이 아닌 걸로 아는데 유진은 하스 같이 하는 면에서 준비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 잠깐 제 수업으로 갈게요. 이렇게 되는데 만일에 뭐 서울대 면접도 안볼 거고 그다음에 뭐 고대에도 하나도 면접을 안볼 거다 그게 확실하다면 아니 그렇다면 연대 하스만 하신다고 해도 요쪽 스카이 제시문 면접반에 오시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말은 기본적인 그 영어 제시문이 포함되긴 하지만 그게 뭐 영어를 못해서 못 푸는 제시문은 아니니까 그러면 스카이 제시문 반으로 오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고 어쨌든 그 다른 전형도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이제 뭐좀어좀 유디하스반으로 오셔야겠죠. 만일에 이제 뭐그 전혀 유디 가능성이 유디에서 이게 확실히 없다면 그냥 이쪽 왼쪽 반으로 오시는 게 나을 겁니다. 유디하스반에 등록하면 다른 수업은 안 해도 되느냐? 유디 면접반에서 다락 면접도 커버가 될지 싶어서 아마 뭐 하나만 들으실 거 유디하스를 들으시면 아마 기본적으로 한국어 면접을 하기 때문에. 한국어 면접을 하기 때문에 이 8주 동안에는 다른 수업을 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경기도 의고인데 4점대 어문교사의 기업이 많이 상향이냐 이게 그 4점대가요. 뭐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지만 4점 극초반이냐 4점 초중반이냐 뭐 4점 중반에다 되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그냥 4점대는 사실은 이제 그 만일에 4점 중반이 넘어간다면 4점 중반이 넘어간다면 여기 말씀하신 학교들은 쉽진 않을 것 같고요. 아니 그 안쪽에 들어오신다면 이제 이건 조금 따져볼 수 있겠죠. 아,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자, 이거 이제 이걸로 제 일반적인 얘기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예를 들어 수능을 좀더 해야 된다. 수능에 집중을 해야 돼서 면접 수업을 최소화하고 싶다. 그런 그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요제 왼쪽처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9월, 10월을 쉬실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에 면접을 쉬는 거지. 7월, 8월에 늦게 시작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면접을 취소하고 싶다면 일단 여름방학에 8회를 하고, 뭐 추석 때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취소하고 싶다면 안 들으면 되겠죠. 안 듣고 그 다음에 쭉 수능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이 뒤에 해야지. 원서 접수 끝나고 9월, 10월, 11월 그석달 동안 집중력을 해야지. 이때 1학기 끝나고 뭐 7월, 8월에 집중한다? 집중할 수 없습니다. 네, 잘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원서도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스카이 쓰는 친구들은 아마 뭐 대부분 과도 그때그때 바뀌고요. 갑자기 선생님이 오더니 네 앞에 6명이 있는데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고대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또 그날 멘탈 나가서 또 하루 가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7, 8월을 일단 기본적으로 수시를 쓴다면 원서 쓰고 자소서 면접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뭐 원서 접수는 최대한 좀 빨리 끝내고 구모부터가 진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이건 이제 뭐 제가 특별히 뭐가 있어요. 그냥 경험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신이 빠졌기 때문에 네. 뭐 2학기에 내신 공부 안 하잖아요. 생각보다 시간 많습니다. 네. 걱정하시는 것보다 지금까지하고 많이 다를 거예요. 이거 제가 10년째 받는 질문 또 나왔네요. 1차 합격 후부터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면접을 다녀도 될까요? 그때부터 일주일 집중 다니시면 될 애는 되고요. 안될 애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뭔가 그렇게 실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주일 갖고는. 그래서 이건 그냥 이게 뭔가 좀 불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그냥 경험적으로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1차 끝나고 일주일 다녀서는 그러면 그냥 걔는 원래 되려였던 거고요. 안 되는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일반고에서 1.8 정도인데 말씀하시는 과가 지원 가능하냐? 고대성대 그 글로벌 융합은 일단 치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신설학과였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서울대 자전의 느낌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가 심리학과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글쎄요,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바뀐 상태여서 성대는 모르겠는데 학주가 안전할지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또, 20% 다른 거 들어가는 것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보고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이 내신만 놓고 보면 사실은 서울대 일반 전형도 쓰기는 쓰죠. 비교과가 좋다면. 그다음에 연대 쓰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고. 아, 1대1 원포인트 레슨이요. 이거는 이제 이거를 만일에 처음에 초보 때 시작하시는 게 아니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원서 접수 끝나고 아니면 이제 원서 접수할 때 뭔가 이 전형에 대한 경쟁률이 얼마나 있나 그때 볼 때가 한번 있고요. 같이 더 많은 건 이거 이제 1차 발표 나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특히 이제 이 10월, 11월은 수능 준비랑 뭔가 같이 병행돼야 돼서 학원 오픈반을 매일 오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랬을 때 뭐, 예를 들어 뭐 사흘은 학원 오픈반에 오고 나머지 사흘은 그냥 1대1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때 보통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봉사활동은 이제 코로나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작년하고 올해 입시에서는 거의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 수리구술반이요. 이거는 원래 애들이 다 따로 다녀요. 원래 애들이 다 따로 다니고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저 학원이 뭐 ABC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내가 제시문 면접반은 A반을 다녀요. 근데 수리 면접반은 B학원을 다녀요. 이런 식으로 애들이 서로 자기랑 맞는 걸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따로 다니고요. 이 수리구술반은 근데 이제 원인 학원이 되게 유명해요. 여기가 이제 사실은 요 제시문 면접보다는 수리구술 쪽에서 유명했던 곳이고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테셀 일타 학원이었던 데거든요. 수리 면접관은 되게 잘돼 있어서 수리구술반 자체는 그냥 원인 학원으로 하셔도 예, 크게 뭐 걱정하시거나 후회하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연대 하스국제형과 고대 국제학부 학업 우수형을 지원한다면 이건 스카이 지시문만으로 오셔야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이 특기자 UD랑 학종 국제형을 동시에 쓰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제 하는 거고요. 고대 국제학부 학업 우수형은 어쨌든 한국어 면접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시문 면접관으로 오셔야 돼요. 스카이 면접관으로. 그다음에 아, 네. 왜냐하면 그 일단 연대 고대는 계열별로 다른 문제를 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고대 영문과랑 고대 경제학부랑 면접이 그냥 똑같은 타임에 본다면 같은 문제 풀거든요. 그래서 그냥 구분 없이 풀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서울대가 예를 들어 사회과학이라서 인문학 문제 안 푸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인문학 문제라는 게 어디 연대 면접 문제나 고대 면접 문제랑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네, 일단은 발주는 같이 갑니다. 그 이거는 이제 서울대 면접관이라고 운영하는 학원들도 사실은 이게 문제 출처를 안 밝히는데 연대 고대 기출을 그냥 같이 섞어서 써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저는 이제 아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는 조금 이제 불투명하게 할 뿐이고 결국은 다 그렇게 컨텐츠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학원 선택 가이드 하나 빠뜨렸는데 그 커리큘럼, 그러니까 강의 계획서를 주는 학원에 다니세요. 그러니까 강의 계획서가 그냥 뭐 이게 시간이나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말고 뭐 이제 그저 같은 경우에 제 밴드에 보면은 이제 뭐 무슨 뭐 2차 시에는 무슨 문제 풀고 주제는 몰라 이런 거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실러부스가 나오는 학교가 나오는 학원에 가시는 게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연대 교과와 화로를 지원할 때 내신 기준? 교과는 당연히 내신이 기준일 거고요. 그게 뭐 내신 선출 기준 거기 좀 복잡하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따라서 하셔야 될 거고 활동우수는 꼭 그렇지는 않은데 서울대 일반 전형이나 고대 계열에 비해서는 내신의 중요성이 좀더 크죠. 그러니까 내신이 좀 타이트하죠, 기본적으로.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서성화는요, 면접이 없어요, 대부분. 일단 서강대 면접 하나도 없고요. 한양대 면접 없고요. 올해 국제학부 저기 특시 없어졌으니까. 성대는 이제 일부, 뭐 사범대나 의대나 이런 데서만 하는데, 예, 그래서 이쪽은 사실은 면접 수요가 저만이 아니고요. 거의 없습니다. 면접을 하는 학원이 없을 거예요. 예. 아마 이제 성대 아마 그 어디죠? 사범계열이나 이제 의과 이쪽만 이제 면접이 있죠. 그러니까 연대 추천은 아무래도 거의 교과로 거의 결정이 되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건 당연히 그 제출 점수상 환산을 해보셔야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어떻게 됐는지, 왜냐면 작년이랑 정원 변화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화로로 가시려면, 그거는 이제 비교과를 좀 고민을 하시긴 하셔야겠죠. 근데 화로도, 보통 연대 추천을 뭐 환산 점수를 해봐야겠지만, 보통 한 1.345로 잡는데, 화로도 사실은 7, 8, 9 정도거든요.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레인지를 잡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대 화로는 그 레인지에 들고 비교과를 보셔야 될 거고 연대 추천은 사실상 그 내신으로 거의 결정이 된다. 물론 뭐 자꾸 다른 요소가 있다고 강조하시는 분도 있긴 있는데 거의 내신으로 결정이 되더라고요. 스카이 제시문 면접반은 총 8주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이고 제가 아까 전체적인 스케줄 보여드릴 때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3주, 5주. 보통 9월 첫 주까지 해서 총 8주 정도. 연대 수능 최저 영향은 글쎄요. 저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연대 학종에서 국제형은 영어 1등급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영어 1등급이 보통 한 7, 8%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조금 탈락자는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사실 뭐 고대 수능 최저가 워낙 걱정이다 보니까 연대까지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정은요, 개인별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여름방학하고 뭐 바로 파이널만 가는 학생들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수능 후에 있는 면접만 본다. 그럼 이제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10월 달에 있는 면접들도 좀 해야겠다. 그런 분들은 이제 원서 접수하고 9월 달에 뭐랑 10월 초까지 한 5주 정도는 같이 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공식이 있거나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되게 달라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여기서는 패턴을 보여드린 거예요. 약간 포커스를 두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네, 또 다른 질문들 있으신가요? 고대 계열적합은 이것만 갖고는 판단을 제가 못 드리고요. 일단 뭐 과도 알아야 될것 같고. 네, 또 다른 궁금증 있으신가요? 네, 이것도 제가 자주 받는 질문도 주셨네요. 면접 8회를 모두 다 들어야 하느냐? 그거는 학생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학생 상황에 따라 다른 거고. 근데 이제 이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게 보통 주 1회 수업으로 뭐 모든 학원이 다 3시간 혹은 4시간 수업하거든요. 4시간 수업은 거의 없고 면접을 하면 3시간이면 3시간 반 수업들 할 텐데 그 3시간, 3시간 반 동안 수능 공부 더 한다고 점수가 더 나오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근데 면접은 지금까지 해온 다른 과목들에 들어가는 시간에 비하면 훨씬 짧죠. 예, 그래서 학생이 이제 원래 잘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도 안 해도 붙는 애들도 있어요, 당연히. 뭐 그런 학생이라면 당연히 할 필요 없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여기서 8회를 하고 뭐 5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약간의 중간적인 학생들, 그리고 보편적인 학생들 놓고 봤을 때 네, 그 수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다른 질문들 더 없으시면 오늘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UIC 또 하스 면접 관련해서 또박 선생님하고 같이 좀 토요일 저녁에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